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저룡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파라모델 HG UC로 드디어 일반 판매를 시작한 유니콘 3호기 펜엑스입니다. 디스트로이 모드의 내러티브 버전이죠. NT 버전. 일단은 발매는 2018년 6월 23일에 했습니다. 가격이 행가로 2,800엔이고요. 생각보다 좀 세졌죠, 가격이. 그렇지만 그만큼 부속품도 꽤 들어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곧 예, 극장 상영을 할 거라고 하는 내러티브, 건담 내러티브에서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소설판의 외전격 그 에피소드였던 그 불사조 사냥, 이 펜엑스를 잡으러 가는 어찌 보면 포획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추가 파츠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기존의 GFT 버전에서 약간 컬러에서 좀 더 진해진 느낌, 그리고 글로스 인젝션 추가, 그리고 파츠의 변경으로 암다모 D의 약간 형태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줄 겁니다. 네. 일단은 글로스 인젝션 좋습니다. 그리고 메탈릭 컬러 좋습니다. 하지만 그 메탈릭 컬러 덕분인 건지 사출색 덕분인 건지 뭐 내부가 비치는 느낌이 좀 너무 세요. 많이 세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메탈릭인 만큼 웰드라인 같은 거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HG 유니콘 건담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쁠 건 없지만 뭔가 2% 부족한 느낌? 네, 굉장히 좀 그런 부분 셌습니다. 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펜엑스의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금색이 아주 진해졌어요. 네, 기존에 제가 만져봤었던 그 한정판 펜엑스는 조금 밝다는 느낌의 컬러였는데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글로스 인젝션 굉장히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 빛이 받는 부분들은 살짝살짝 이렇게 광이 확실히 납니다. 1, 2호기와 같이 놓아두어도 네, 전혀 꿀리지 않은 이 엄청난 금색의 존재감, 확실히 이 금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존재감 하나만큼은 확실히 좀 이제 와닿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뿔 부분, 이제 불사조를 형상화하는 만큼 깃털 또는 날개처럼 보이는 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은 정크 파츠가 하나 남아서 네, 하나 남겨두시면은 나중에 파손되더라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 부분은 금색 실을 이용해서 호일실로 금색 눈동자 재현해줬고 클리어 블루 파츠 쓰고 있고요. 몸통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띄죠. 웰드라인, 네, 플라스틱이 흘러들어가면서 만나는 부분, 흘러들어간 자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색에 거기다가 메탈릭 사출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웰드라인이 심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나 이 암드아머, 백팩의 암드아머 보면은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색깔이 밝아져서 좀 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있는 암핀들이 비쳐 보입니다. 이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너무 신경 쓰였어요. 이 다리 쪽도 그렇고 살짝 보면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거기다가 웰드라인도 이렇게 심하게 보이고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보다 더 심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클리어 파츠들과 어우러지는 컬러링은 상당히 화려하고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이 노란색, 이 금색 부분이 진해지는 만큼 더더욱 좀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글로스 인젝션이 아주 인상적이죠. 전신에 있는 금색 파츠는 전부 다 글로스 인젝션이라서 확실히 반짝이는 느낌을 보는 데는 한몫합니다. 클리어 파츠나 이런 거 아주 좋아졌고요. 다리 부분도 금색이 아주 진한 느낌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파츠의 변경 덕분에 이 백팩 쪽, 암드아머 D 아래쪽이 확실히 화려해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좀 달라지긴 하네요. 이거는 좀 더 이따가 무장 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빔 매그넘. 기존의 빔 매그넘과 동일한 형태고요. 팔뚝에 장착하는 조인트, 백팩에 장착하는 조인트. 하지만 백팩은 암드아머 D 파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서브그립도 당연히 가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원래 애니메이션 상이나 원작 속에는 이 빔 매그넘을 든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빔사벨이 있죠. 이 백팩 부분에 빔사벨 자루와 팔뚝에 빔톰파까지 되는데 빔 파츠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빔사벨이 들어가 있지만 따로 재현할 순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암드아머 DE가 있겠죠. 이렇게 빼면 유니콘의 쉴드에 확장 파츠를 장착한 겁니다. 역시나 글로스 인젝션 덕분에 상당히 화려한 컬러에다가 클리어 블루로 된 부분도 상당히 화려하죠. 하지만
역시 웰드라인은 엄청나게 심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가 비치는 것도 아까 잠깐 봤지만 굉장히 좀 심하다고 느껴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신규 파츠, 금색 파츠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밑에는 꼬리처럼 늘어진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파츠가 원래 이 자리가 원래는 이 쉴드에 프레임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 대신에 요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파츠 교환을 해서 요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파츠니까 좀 더 살펴봐야겠죠. 꼬리 부분 약간 깃털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동하는 포인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위로는 이렇게 되는데 아래쪽 안쪽으로 말리는 거는 크게 말리지 않아요. 예, 대신에 이 내부가 또 볼관절이어서 좌우 가동이나 상하 가동 이렇게 많이 해주죠. 기본 형태는 이렇게 살짝 곡선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해서 바닥에 이렇게 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꼬리의 기능은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세 제어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건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정이죠. 스테빌라이저.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보네요. 참고로 이 조인트가 원래 펜엑스는 이 위에서 쉴드를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마개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원래 펜엑스가 장착하듯이 밑으로 내리면은 좀 더 안정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규로 들어간 이렇게 위로 꽂으면 화면에 잘릴 정도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져가지고 뒤로 넘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 암드아머 D 이외에도 당연히 일반 실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에 장착하는 조인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목 부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했죠.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목 부분 확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숙이는 것도 크게 숙여지죠. 하지만 이 결합 자체가 폴리캡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깨 부분 기존의 유니콘과 동일하게 어깨가 쑥쑥쑥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앞뒤 가동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이죠. 해서 네,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팔 옆으로 드는 이 어깨 관절 있죠.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희한하게 타이트해져서 글로스 인젝션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기도 합니다. 허리 부분은 볼관절 회전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 꽂혀있는 볼관절 덕분에 윗부분 가슴도 가동을 하죠. 하지만 묘하게 이 폴리캡이 조금 헐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팩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우 벌어지는 거 네, 90도 정도, 다리 드는 거 꽤 들어 올려지죠. 뒤로 뻗는 거는 스커트 따로 가동하지 않습니다. 무릎 이중관절이고요. 90도 정도 이제 굽혀지는데 이 폴리캡 쪽에서 무릎을 살짝 빼주면, 관절을 살짝 빼면 좀 더 움직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목 역시나 걸리는 게 많아서 엄청난 가동률을 보여주진 않지만 딱 서 있을 정도의 접지력은 됩니다. 네. 이거 허리도 살짝 약간 헐거운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팔뚝이나 이런 데 폴리캡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라는 생각이 좀 너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 조립했을 때 이렇게까지 스무스하진 않았거든요. 살짝 잡아당긴 것만으로도 훅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럼 특징 기믹을 볼 텐데 사실 특징 기믹이라기보다는 원래 이 소체 자체에 보면은 뭐 특징적으로 뭐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이 암드아머 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외형에도 말했지만 솔직히 화면에도 다 안 잡힐 정도로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펜엑스의 암드아머 고정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원래 암드아머 D는 펜엑스는 이 위를 고정을 합니다. 이 밑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기존에 그냥 팔뚝에 다는 실드의 고정 위치고 여기는 펜엑스 때 사용하는 백팩의 고정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개로 막아놨죠. 이거를 폴리캡을 변경을 해서 위치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내부의 고정 파츠 마개를 없앨 건데요. 없애고 바로 이 PC132번의 2번 폴리캡 네 그거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죠. 자, 그럼 내부에 이제 마개가 아니라 폴리캡이 생기게 됐고요. 이거를 이 위치에 달아줘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높이가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제 화면 안에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네요. 양쪽 다 해보도록 할까요?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예, 무게중심도 좀 내려가서 훨씬 더 보기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꼬리 같은 깃털 부분도 약간 드레스처럼 살짝 치렁치렁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으로 바뀌어서 좀 더 화려하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기 좋군요.
물론 나는 이 아랫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는 폴리캡을 위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 양쪽 다 사용할 거야 하면은 폴리캡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프라모델에서 폴리캡을 여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HGUC 유니콘 건담 3호기 펜엑스 디스트리모드 내러티브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유니콘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름이 너무 길어지네요. 점점 뭔가 거듭될수록 이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코팅 버전도 나올 것 같고 한정판으로 클리어도 나올 것 같고 어디까지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펜엑스 또 굉장히 많이 발매를 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그때까지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상세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외형은 7점. 사출색이랑 비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너무 강렬하게 딱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7점을 줄까 합니다. 그리고 무장 부분에서는 10점. 네, 원래 애니메이션 속에 이제 PV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PV라던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일단 매그넘은 원래 없어요. 네, 들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매그넘까지 어차피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챙겨주긴 했겠지만 네, 자연스럽게 챙겨준 부분 그런 부분이랑 암자모 D를 어찌 보면은 선택적으로 내가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동 부분에 있어서는 8점! 네, 8점 줄까 합니다. 일단은 어딘가 모르게 스무스해진 폴리캡, 이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폴리캡의 강도가 그렇게 센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헐거워지는 부분이 꽤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프라 본연의 이 자체적으로도 글로스 인젝션 덕분에 좀 괜찮겠지만 원래는 뭐 이제 클리어 파츠가 많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막 분해가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가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근데 글로스 인젝션 때문에 얘는 좀 괜찮겠죠. 하지만 폴리캡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서는 10점. 일단 기믹에선 딱히 불만 가질 만한 게 없는 게 뭐 일단 신규 파츠라고 하지만 챙겨줄 거 다 챙겨줬고 가동할 만큼 일단은 시켜줬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 조인트 만들어서 팔뚝에다가도 뭐 조인트 있으니까 또 달 수도 있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조립을 할 수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옵션 같은 경우는 유니콘 본체를 건들기는 힘들지만 무장이나 이런 거는 다양하게 다른 데서 또 가져올 수도 있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 Oh, 항상 너와